초호기는 165만원, 13호기는 190만원입니다. 건프라보 채널. 네, 여러분, 건프라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일본 오사카에서 에반게리온 엑스포를 갔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이 프라이머 스튜디오 회사의 제품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초호기부터 시작해서 2호기, 0호기까지 이 엄청난 제품들을 다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 제품들이 에바 스태츄 제품 중 가장 비싼 제품들이기 때문에 제가 구매는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관련된 직영 샵이 없기 때문에 일본 도쿄에서 촬영한 사진들로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소개할 초호기와 13호기는 기존 프라임원 에바와는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기계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실 텐데 이거는 트랜스포머 제품들도 담당하는 조신 이지가 컨셉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 무릎만 보셔도 굉장히 기계적이란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프라이머 스튜디오는 오사카에는 없고요. 도쿄 딱 한 곳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과 인기도에 따라서 제품들이 좀 교체가 되는 편인데 제가 도쿄에 가려면 아직 몇 달 남았습니다. 우선 구글로 이곳을 찾아보면 신주쿠 마루이 백화점 7층에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마루이 백화점에서는 가상 쇼핑을 지원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입장을 하려면 캐릭터 얼굴을 골라야 되는데 저는 이 도둑 얼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또 생각지도 못하게 에바스토어가 있더라고요. 번외로 에바스토어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방향키로 걸어서 입구를 뚫고 들어가면 이렇게 매장으로 로딩이 됩니다. 참고로 에바스토어도 여러 곳이 좀 많이 폐점을 했고요. 도쿄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루이 백화점에 들리시면은 에바스토어랑 프라임원은 꼭 들려봐야 될 곳입니다. 보시면 유루시토 마스코트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옷이나 제품들은 온라인 에바스토어에 링크로 연결돼서 바로 구매가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야 되는 게 이 프라임원 스튜디오인데 근데 이게 가상으로는 3층까지 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7층까지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실패인가 하고 둘러보니까 저 멀리 익숙한 간판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또 열심히 걸어서 도착을 해봤는데 여기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매장의 구조는 이런 느낌인데요. 가운데 큰 스태츄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길게 뻗은 구조인 듯 합니다. 둘러보니까 익숙한 제품들도 많이 보이고요. 구석에 초기 흉상도 있습니다. 가상으로 보다 보니까 화질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 아오이마루님께서 일본에 사실 때 찍은 사진을 좀 받아왔습니다. 이때는 배트맨이 또 개봉을 했던 때라서 배트맨 위주로 전시가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만 뭐 쭉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프라임원 제품들의 스태츄는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퀄리티긴 합니다. 뭐 물론 가격은 또 비싸긴 하지만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겸사겸사 이렇게 큐티원 제품들도 보입니다. 저도 요거는 뭐 몇 개 주문을 해놨는데 오면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리뷰할 제품은 사실 초호기랑 13호기인데요. 초호기의 가격은 165만원으로 일반판과 한정판 그리고 야간전투 버전까지 세 종류로 출시되어져 있습니다. 큰 베이스의 디오라마와 67.5cm의 크기 그리고 엄청난 무게는 다른 피규어들과 거의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제품을 또 수집하려면 기존 장식장으로는 안 되고요. 철제 장식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식 유튜브에 영상이 또 있더라고요. 좀 찾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부착이 되는 구조고 머리 안에는 건전지가 들어가서 발광이 되는 구조입니다만 솔직히 이 가격에서 눈만 발광되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초호기가 사케엘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서 끌고 가는 구조입니다. 디오라마부터 살펴보면 제3신도쿄시에 부서진 건물 모형부터 시작해서 수직 이착륙기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케엘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이 수직 이착륙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 외에 건물과 발 주변 이펙트의 구조도 멋집니다. 그리고 형광색 부품이 빛이 나는 UV 반응도 확인할 수 있고요. 야간전투 버전도 이렇게 있는데 컬러가 좀 다르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정판과 일반판의 큰 차이는 입이 벌려져 있는 파츠가 들어있는 것과 눈 부분도 빨간색이 되어 있는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것보다도 실물이 과연 어떠한지도 중요하죠. 요거는 제가 직접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일본인 에바 친구인 타코상에게 이미지를 좀 받아봤습니다. 휴대폰으로 좀 촬영해서 후보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색상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초기의 얼굴과 전체적인 바디의 설정은 와 진짜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이 굉장히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에바는 일반 분들이 보기에는 로봇인데 저 같은 덕후들은 이게 인조인간 에바라는 걸 알죠. 근데 이 제품은 와 진짜 로봇이니까 굉장히 좀 새롭습니다. 그리고 팔이나 구속구들의 디자인들이 굉장히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이것 또한 신선하네요. 그나마
좀 사키엘은 덜 기계적입니다. 기존의 사도 느낌을 그대로 살린 듯한 느낌이고요. 팔다리는 다 잘린 상태에서 머리채만 잡고 끌려가니까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기존과 좀 다른 설정이라서 재밌기도 한 것 같고요. 네, 다음은 똑같이 조시니지가 제작한 에반게리온 13호기입니다. 13호기에도 물론 로봇의 느낌을 크게 강조한 제품이고요. 초호기보다 역동적인 포즈에 롱기누스 창 그리고 마크6까지 연출된 구조로 마치 전쟁을 방금 승리로 이끈 포즈가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와, 근데 보다 보니까 진짜 돈만 많으면 하나 갖고 싶네요 정말. 자, 이 제품도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죠. 롱기누스 창은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고요. 별도 교체가 가능한 팔에 롱기누스 창의 앞부분만 있는 게 있어서 총 3개의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창을 자세히 보시면 기계적인 요소들도 많이 들어가져 있고요. 기존의 롱기누스와는 다르게 좀 깨끗한 표면보다는 패턴을 적용해서 이 디테일의 밀도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호기는 전쟁을 끝난 직후의 느낌이 굉장히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표면의 스크래치나 데미지 그리고 웨더링도 기존 제품들보다 더 강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건물들은 기존의 느낌과 좀 비슷하고 뭐 특별히 제3신도 표시의 배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정판 버전은 입을 벌리고 있는 것과 눈 LED의 색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오르가 조종하는 마크6가 이렇게 공격당해서 활동정지 상태로 연출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타코상에게 받은 실물 사진으로 한번 또 봤는데 와, 느낌이 훨씬 다릅니다. 특히나 표면의 스크래치나 디테일들이 와, 진짜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보니까 더 갖고 싶네요. 프라이먼 스튜디오 제발 한국에도 매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마크6를 또 좋아하진 않는데 아, 이게 또 기계적인 느낌이 많이 가미된 걸 보니까 아, 이거는 또 나름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일반인에게는 물론 덕후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프라이먼 스튜디오사의 제품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는데 와, 요거는 언젠가 저도 한번 성공해서 제대로 리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네요. 그날이 올 때까지 많은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